네, 잔명거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합니다. 네. 김효선 캐스터가 주제 공개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직장인 탐구생활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직장인 우울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 아마도 직장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큰 그룹의 그룹원들이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면 세상의 표정은 과연 어떨까요? 특히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없던 우울증도 자연스레 생겨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이 왜 우울하고 또 우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직장인 우울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장혁수 주임도 좀 우울해 보이긴 하시는데 우울합니까? 평상시에 어떻습니까? 네. 지금 조금 우울하네요. 예. 2013년이 벌써 1월이 다 갔다는 것도 좀 우울하고 네. 생각보다 일이 좀 진척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우울하고 주제와는 좀 번외지만 다가오는 설 연휴에 어떻게 또 결혼 이야기를 넘어갈까라는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한 게 많을까요? 그래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래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사실 저희가 이런 주제를 꺼내서 우울하지 않은 직장인 여러분들까지 우울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감도 있기도 하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우울해하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예,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남녀 직장인 60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회사 우울증 현황 조사 결과 직장인의 74.7%가 회사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74.7%면 10명 중에 7명에서 8명 정도인데요. 예. 수치상으로 따지면은 그 임원급 빼고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직장에서는 웃어라,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마음이 웃는다고 해도 또 우울증과는 별개의 문제 같아요. 예, 뭐 예. 거울 효과라고 해서 그 내가 웃으면 남도 웃는다. 내가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이런 그 웃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 외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속으로는 또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정말 우울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회사 내 우울증도 정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회사의 직급에 따라서 우울증을 느끼는 정도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먼저 우리 팀의 막내인 김효선 캐스터, 우울증을 느낄 때가 있나요? 저 요즘 들어서 사실 좀 많이 느껴요. 우울증을? 네. 왜요? 저는 이제 신입이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제 마음처럼 되지 않은 순간들이 그 순간들이 참 많아서 그때마다 좀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움직일 때 이때가 가장 많이 우울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피디님이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있나요? 네, 혼을 많이 내셔서 괜찮아요. 오늘 방송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네. 우울할 일 없을 거예요. 아무튼 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마음을 네. 느낄 때 우울함을 느낀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 한진호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오너의 입장에서 우울증이 있으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우울한 편은 아닌데요. 제가 정말 우울증이 무서운 건 자살이 동반되는 예, 경우가 예. 20% 이상 되거든요. 예. 제가 우울한 거는 유명인이 자살할 때랑 그를 모방해서 청소년들이 자살할 때 또 생활고로 인해서 가장이 자살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동반 자살, 그건 살인행위거든요. 예.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 참 우울해져요. 정말로 자살을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자살 소식이 있을 때 좀 우울해져요, 정말로.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네.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설문조사 결과에도요, 포지션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예, 특히 성별과 직급,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 그 우울증을 느끼고 있는 것도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이 77.2%로 네. 남성에 비해 회사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도가 다소 높았으며 네. 연령대로 별로는 40대가 81.9%, 30대가 76%, 20대가 69.9% 순이었습니다. 또한 직급별로는 조직 내에서 부장급 이상이 79.3%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조직 내 실무가 많은 주임 대리급도 78.4%, 다음으로는 과장, 차장급,
그 다음에 사원급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예. 일단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이 1등이기 때문에 안농사님과 또 우리 김효선 캐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는요, 40대가 1위라고 하니까 한 원장님이 포함이 되셨고요. 거기다가 직급별로는 부장급 이상, 이거 조금 의외예요. 저는 사원들이 더 많이 우울할 줄 알았는데 부장급 이상이 1위라고 하니까 한 원장님이 또 포함이 되어 계십니다. 어때요? 어때 동년배분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0 40대 남성들을 대변하자면 네. 정말 책임감이 막중한 시기예요. 네. 육아, 가정 문제 있고 경제적으로도 제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나를 돌봐줄 사람은 별로 없고 제가 돌봐야 지켜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우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막내들은 그냥 혼나면 그만이지만 네, 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더 그 막중한 그 의무감 때문에 우울감이 오지 않나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본인의 어떤 위치에 또 직급에 따라서 우울증을 느끼는 정도나 그 종류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여성들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우울하다고 이 조사 결과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조사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아 선배 저 우울해요 이러면 들어줄 사람이라도 많은데 남자들이 이제 우울하다고 얘기하면 왠지 좀 찌질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남성스럽지 못해서 네. 쉽게 우울하다는 얘기를 못 하거든요. 장혁수 주임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우울함을 느낄 때? 보통은 이제 보통 남성들이라고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잘 그런 우울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친구들, 좀 친한 친구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랑 술자리, 역시 술이죠. 예, 술자리에서 진득하니 오래 재밌는 얘기를 하다 보면 네. 그 시간이 좀 지났을 좀 때 풀리죠. 예, 그렇게 기분도 풀리고 그러면서 본인이 우울했던 거를 좀 터놓으면서 더 이제 마음 정리가 되는 그렇게 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래도 자리를 통해서라도 표현을 하시는 네, 편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표현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그때그때 조금씩 우울한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표현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뭐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인식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우울증도 사실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우울증이 있다, 우울하다고 밝히는 것이 그것이 치료의 첫 단계라고 생각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우울감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말을 꺼내는 것 순간 우울감이 많이 없어질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왜 우울해하고 있는지 이유도 조금 궁금합니다. 네, 그 설문조사 결과 먼저 5위는요, 업무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그 급여 수준이 그 22.0%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업무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급여 수준이 그렇죠. 5위다라고 예. 말씀을 예. 해주셨네요.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 주는 게 맞는 건데 사실 네. 자기 욕심만큼 그렇게 안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우울증에 많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 팀별로 혹은 입사 기준별로 급여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노무사님? 예,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 연공제라고 그렇죠. 해서 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또 최근에는 연봉제가 도입돼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정당한 평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기준 없이 사장님 기분대로 누군 올려주고 누군 오히려 감복하고 이랬을 경우에 우울증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공정하고 합리적일 필요가 있죠. 네, 아, 맞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또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 통장 잔고 빨간색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직장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 직장인 대상으로 네. 그 직장인 통장 잔고 현황의 주제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월 받는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75.4%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적당하다는 대답은 20.4%. 돈에 여유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에 불과를 네. 했습니다.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네. 그 매월 돈이 부족하다고 답한 483명의 직장인들은 급여가 너무 낮아서 혹은 급여에 비해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집 대출금 및 부채가 너무 많아서 적금 및 저축을 빡빡하게 들었기 때문에 혹은 이제 본인의 소비 씀씀이가 해퍼서라고 주로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이 우울증을 느끼는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는 아무튼 5위에 나왔고요. 계속해서 직장인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원인 4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직장인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원인 4위는요. 네. 조직 내에서의 그 모호한 내 위치가 차지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의 모호한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만큼 좀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혁수 주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 조직 안에서 자신의 포지션 뭐 안정적이라고 예. 생각을 하세요? 예, 지금 예, 자리는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직급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 예를 들면 그 주임이나 대리급 그 직책이 가장 이제 중간에 위치한 직급이다 보니까 위와 아래에서의 그 관계 유지나 아니면은 일을 그러니까 진행을 할 때 본인이 이제 좀 진취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려고 해도 결재권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진행을 못하는 경우 그럴 때 가끔씩 이제 아, 내 자리가 아직 좀 이상한가? 아직은 좀 내가 모호한 자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래도록 열심히 했지만 어떤 내가 좀 힘이 부족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 들 때 누구나 있죠. 예, 네. 그럴 때 우울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위 한번 또 알아볼까요? 예, 직장인 네. 그 우울증 3위는요. 과도한 업무량으로 나왔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이 3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직장인분들도 정말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우리 김태진 씨가 누구보다 이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예.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많은 건 아닌데 어떻게 잘못 겹치면 잠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외강 내유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진짜 죽고 싶어요. 어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고. 그렇죠. 그만큼. 네. 그래서 뭐 너무 슬프고 이렇게 해서 뭘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일이 너무 많을 때는요. 가끔씩 제 여유 시간이나 제가 뭔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정말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증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3위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그래요. 저희가 또 많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 또 노무사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업무량이 곧 수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인들 말고는 그럴 때 그러면 많은 업무로 인해서 우울증 느끼시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아까 나왔을 때 40대가 느끼는 우울증 내용이 아이고. 저랑 너무 같아서 그러니까 제 사업장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일이 잘 돼도 성취감이 있지만 또 잘못됐을 때 그 책임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감 그렇군요. 네. 원장님도 어떤 좀 일이 많을 때 진료가 많을 때 우울증을 느끼세요? 어떠세요?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 네, 바쁘고 북적 거리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힘나고 즐겁고 제 그 직업인으로서 그 자긍심도 느끼게 되는데 뭐 반대로 이제 한가한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오히려 더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죠. 저희는 뭐 업무 특성상 잔업이 있다든지 뭐 야근이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대로 가시는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하여튼 바쁜 게 제 직업인으로서는 더 즐겁고 흥이 나는 것 업무가 같아요. 업무가 많을 때 오히려. 아무래도 일을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이 많을 때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이유 2위는 어떤 것일까요? 예, 이거는 2위는요. 직장에 대한 이제 만족도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회사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이 37%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대부분 직장인은 본인이 소속된 회사가 곧 자신이라고 느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어하는 것도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승승장구할 때는 자부심도 생기고 일할 맛도 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노무사님 의견으로는 이 회사의 성과, 회사의 어떤 발전과 직장인들의 만족, 행복도가 좀 정비례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사실 근로자가 취업하고 나서 퇴사하는 시기가 3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사했을 때 자신이 이 사업장에서 자신도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퇴사를 많이 결정하죠. 회사와 같이 근로자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제 뭐 그 퇴사 결정뿐만 아니라 행복 또 우울증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직장인들의 행복은 이 직장의 이 오너의 경영 마인드와도 연결이 많이 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 마인드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이제 그 자율에 많이 맡기는 편이에요. 잔소리는 최대한 모았다가 한 번에 얘기를 하고 즉시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얘기하면 사실
자칫하면 저 감정을 상할 그쵸. 수가 있어요. 인격적으로 모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다른 분위기 다를 때 이렇게 얘기하거나 글로 보여주거나 요런 점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네. 하는 편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직원분들을 우울증을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로 예. 직장이 즐거워야지 그 사람들의 그 생활 터전 예. 저도 생활 하루에 뭐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직장도 좀 즐거운 분위기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예. 네, 한진호 원장님네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꿈의 한의원 꿈의 네, 직장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네, 직원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웃으면서 뭐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1위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네.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 1위는 무엇일까요? 예, 1위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고 공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비전이 1위로 꼽혔습니다. 와, 네. 저희 이거 아무래도 공감 100%, 1000%, 1만%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도대체 지금은 내가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우울해하는 게 답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본인이 느끼는 이제 감정입니다. 저 역시 우울증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미래를 걱정하며 우울증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한 소모전이라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 내일이 걱정된다면 오늘 철저히 준비를 해서 내일을 맞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처럼 그 우울증을 마냥 느끼고 있기보다는 나름의 전략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지금 오전에 너무 식사도 하시기 전에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 드는데 이제부터는 좀 발전적인 얘기를 나눠보죠. 네. 그러면 그 해소법, 우울증 해소법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물어본 결과 네. 운동 등 취미생활을 한다는 응답자가 28.1%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친구나 가족과 터놓고 대화한다.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다음에 술이나 담배로 해소한다.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 직장 동료와 터놓고 대화 순으로 나타난 반면에 우울증 극복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직장인은 9.6%로 10명 중 1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각자 우울증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효선 캐스터는 아무래도 비타민 캐스터인 만큼 남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요, 대부분 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화 보거나 네.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진짜 친구하고 만나서 끊임없이 수다를 떨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영화를 보면 우울증이 더 쌓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재미있는 영화를 골라서 코믹 영화 보면서 그냥 시원하게 웃고 그냥 싹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한진우 원장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우울증을 해소하세요? 저는 뭐 많이 우울한 편은 아니지만 네.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마음의 피로는 육체의 피로로 풀라는 말이 있어요. 네.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술 한잔 하죠. 정말 피곤해지시겠네요. 만병 통치약이 술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 남자들. 네, 그렇습니다. 노무사님도 해소법 있으세요, 나만의? 네, 저도 사실은 많이 사실 제가 잘 까먹는 편이라 예. 우울한 감정도 금방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긴 한데. 부럽다. 예, 그래서 주로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해서 좀 잊어버리려 노력을 하는. 다른 행동 예. 보통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주로 아까 예, 캐스터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 뭐,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예. 아니면, 네, 뭐, 좀, 다른 곳을 이동을 한다거나, 장소 이동을 한다거나, 예, 그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각자 해소법이 있을 것 같은데, 김태진 씨는 어떻게 해소하는 편이세요? 뭐, 뻔히 술인 거 알면서. 굳이. 아니, 저 진짜 친구들 만나서 술 네. 마시고 얘기 듣고 그러면 뭐 다음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에 좀 든든해져서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또 아무래도 해법을 찾을 수가 그쵸.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한의학에서는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별로 우울증을 느끼는 것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한의학, 체질의학 한의학의 전문은 아니지만 한의학의 이제 사상체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체질이란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특징이 주어진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을 때 태양인은 머리와 목덜미, 이 상부가 발달된 체형이고 창의력이지만 다혈질이고 아주 그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형이에요. 그다음에 태음인은 전반적으로 체격이 좋고 기골이 장대하고 사업가 스타일,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런 사람은 인내심이 강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고 소양인은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상체가 발달하고 하체가 조금 약한 편인데요. 민첩하고 날렵하지만 오지랖 넓은 스타일들이에요. 소음인은 우리 그 여성들에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약간 하체가 발달해 있는 허벅지나 둔부 쪽이 발달돼 있고 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앉아서 하는 걸 잘해요. 그래서 예술적일 수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체질별로 우울감을 느낄 수 있는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양인은 외로운 지도자형, 그 다음에 태음인은 세상이 날 못 알아줘. 태음은 욕심이 많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소양인은 내가 뿌린 걸 다 거두지 못할 때, 소음인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이랑 멀어질 때, 이럴 때 우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질별로 조금 이 우울감을 달래는 법들을 좀 따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나 그렇군요. 우울증에도 체질 분석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장현수 주임님께서 한마디로 우울증을 딱 떨칠 수 있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예, 저와 마찬가지로 모든 직장인분들이 그 출근만 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예.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 주변 사람들 혹은 직장 동료나 선배에게 그 자신의 감정과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기보다는 마음을 열어 우울증을 훌훌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상무생활 계속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김효선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정보백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